본격 전자공학 속사정 토크쇼 호기심 팩토리. 야, 신영 씨 한 주가 이렇게 또 후딱 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저를요? 네. 아,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나 봐요. 저 보고 싶다고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아, 맞습니다. 저는 뭐 신영 씨도 보고 싶고 이 분해하는 게 너무나 재밌거든요. 어, 맞아요. 두 점 살만 납니다. 네. 네. 박태희 씨 분해 좋아하잖아요. 아, 너무 좋죠. 오늘 벌써부터 막 오면서 촬영장 오면서 너무너무 막 기대하면서 막 아, 오늘 뭐 할 분해할까? 아. 막 그 생각을 하며 왔습니다. 이 옷은 무슨 뭐 이거 뭐 무슨 비닐을 쓰고 오신 것 같은데. 전기장판 같은데요. 네. 아, 스타일을 보시네요. 오늘 복고 스타일 모르시네요. 복고. 네? 아, 이게 복고예요? 예. 옛날 느낌 나잖아요. 막 멋있게 막 나를 돌아봐. 예? 몇 년생이죠? 저 93년생이요. 93년생이 이걸 안단 말이야? 아, 정말 네. 나이 석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아이템 알고 있어요? 뭐요? 저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혹시 들은 거 있어요? 박사님! 저도 뭐 들은 거 없어요, 네. 뭔가 전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노노노, 전혀 들은 거 없어요. 네. 아, 저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알지롱! 아니, 왜? 제발 좀! 시작부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우리 충격이야, 지금. 어떡해요?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세요? 뭔지? 뭔데? 뭐가 있지? 궁금하면 500원! 제가 그만하세요. 네, 네, 오늘 아이템은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컴퓨터입니다. 아, 컴퓨터. 네. 아. 컴퓨터.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컴퓨터는 사실 다 이제 박사님도 해보고 이거 너무 흔하다 보니까 조립 뭐 분해 이런 거 해보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평범한 거를 할 만한 이 방송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어, 진짜 뭔가 대단한 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피디님이 어디선가 특별한 물건을 네.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전혀 알려주질 않으니까. 오! 오. 자, 바로 이때 4인방 시선 제대로 사로잡는 등장. 오, 이게 오. 뭐예요? 직접 들고 나오셨어요. 와. 이건 뭔가 달라. 직접 들고 나오셨어요. 아니 근데 컴퓨터가 네. 일단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게 컴퓨터라고요? 컴퓨터 본체가 아닌데? 이거 뭔가 느낌이 옆에 이거 있고 그거 네. 타이퍼 같은데? 어? 그런가? 약간 네. 아 타자기? 타자기. 뭘까요? 어, 굉장히 딱딱하고 한번 까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우와! 뿅! 오, 이게 어? 뭐야? 와. 잠깐만. 아니 이거는 진짜 오래된 거 같은데? 이거 막 돌리고 레버가 아우, 어머 뭐야 방금 아 이게 이렇게 한 전자 계산기 AC 오. 버튼인가 보다 오. 아 이렇게 딱 제끼니까 네. 0으로 다 오네요 다시 0으로 네. 오 이건 또 뭐야 오 와 근데 이거 이건 저는 진짜 보이네. 처음 봐요 이게 컴퓨터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컴퓨터는 전자 회로를 이용해서 고속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 계산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 계산기요? 아, 계산기. 오, 그럼 계산기가 시초였던 건가요? 기계식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을 하면 전자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가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쓰는 컴퓨터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그럼, 구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기차요? 오, 낮이야, 낮. 그래, 기차를 타고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가시는구나. 야, 멀리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다시 밤이 됐나요? 역시나 네. 어, 역시 밤에만 움직이는 우리 PD님 밤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물건을 이 물건이 전 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사실 미국 했어요 미국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는데 오, 찾았어요 한국에서요? 이야, 와, 정말 와. 의지가 이번엔 너무 먼 거리라 제 차로 못 가고 새로운 교통수단 너무 먼 거리요? 어디일까요? 대체 어디죠? 보시죠 부산! 부산! 아~ 와, 야, 부산까지 와, 저렇게 멀리? 정말 열정이 대단하세요 부산자가 아, 차이나 택시까지 타고 왔어요 여기는 어디죠? 아, 뭐예요? 어, 오뎅 드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묵, 어묵! 아니야, 여기 뭐야? 부산하면 물떡이 좀 있어!
있거든요. 목적 먹어줘야 되는데. 아. 제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 과연.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고. 진한다. 뭔가 도자기 같은 것도 많고 수집하시는 분. 근데 골동품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오래된 보이는 물건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요. 어? 원래 수집을 좀 좋아합니다. 동물에 대고 또 인테리어도 되고 시간 날 때 먼지 닦으면서 오, 제가 가봐야 되겠어. 다양한 종류를 갬성 패시 스타일이죠? 너무 화장이 되세요. 오늘의 주인공. 나왔다. 저는 보고 제 눈에 인테리어 마음에 들면 제한테 보상한다는 개념으로 아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상자 사자 해가지고 지금도 가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오늘 부산까지 오게 된 이유 그 물건은 어딨네? 아 그 아 제가 하셨던 아 예 어 이거 뭐야? 수동 기계식 수동 기계식 계산기. 이야 와. 아 진짜 나이가 진짜 오래돼 보이는데 컴퓨터의 조상이라고? 맞아 이 손잡이 정말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이 좀 많은 일본 친구가 있습니다. 한 25년 직입니다. 오. 주택으로 아주 큽니다. 그래서 2층에 가면 자기 애들이 봤던 만화책하고 소설책하고 많습니다. 그 속에 오 이런 게 있었어. 아 부자 친구. 보물이나 그거 진짜. 구석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자기 지인이 사받은 거 그때 여기 맡겨놓고 안 가지고 오래됐는데 자기도 너무 오래돼가 잘 모른다면서 아 친구 이거 내줘. 아, 막상. 막상 가져가라고. 그래서 밥 한 그릇 사주고 가져왔습니다. 오, 야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건가요? 이게 보니까 제가 그래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와, 예, 보니까 했어요, 예. 예, 미국에서는 1890년도부터 제대로 뭐야? 돼가지고 일본에서는 1900년 초기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맙소사. 그래가지고 듣다고 막 내고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1960년. 100년이 넘었어요. 60년대. 네, 여기는 60년대. 60년 중반이에요. 아, 아, 65년 정도. 예, 65년 오, 정도. 그렇군요. 아~ 적어도 50년은 된 거죠. 50년? 역대급이다. 우리 모두보다 나이가 많네요. 와, 1965년도, 1960년도 중반이면 이때 이것은 이제 그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3만 엔 정도, 그 당시 엔으로 3만 엔 정도에 팔렸다고 제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30만 엔이니까 우나쁘나 하면 300만 원. 아, 300만 원. 지금 컴퓨터를 3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진짜 최신 사양으로 사는 건데. 네. 오, 그러네. 대단한 테크놀로지가 숨어있는 녀석이네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작동을 팔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작동이 지금 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지금 저도 작동하는 걸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리하게. 오. 그래도 여러분 내부의 구조는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아, 공부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저희가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라. 아, YTN 사이언스. 예, 이거 그죠. YTN 사이언스. 예. 그러니까 이야. 물건 잘 분석해서 예. 좋은 정보를 시청자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저도 더 자세하게 재밌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 분해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진짜 대단하시다. 와, 5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196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상품명 HL21이라는 모델이 됩니다. HL21? HL21. 그런 거 막 얘기해도 돼요? 뭐 이미 단종됐으니까요. 아. 뭐 널리 얘기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HL21. HL21.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계속 말해도 된다며요. 아, 뭐야? 네. 아. 네. 어쨌든 이게 사실 그 컴퓨터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 이 기계식 컴퓨터를 가지고 네.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칙 연산까지.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알파고도 있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에 정말 조상이죠. 네, 사실 저도 이런 기계식 계산기는 처음이라
오늘 제가 한번 분해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분해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 분해를 하실 게 아니라 이걸 고쳐주세요. 맞아요. 다시 작동하게. 제가 다시... 분해한 후에 고치겠습니다. 아니. 아, 앞서 제가 컴퓨터 다 분해해봤다고 했는데 정정할게요. 세상의 모든 컴퓨터 분해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컴퓨터를 분해하기 위해 여기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만은 좀 에? 박사님? 네. 그동안 연습이었다. 아 그렇죠. 지난주까지는 분해 연습한 거고 네. 오늘이 진짜죠. 아 네. 굉장히 적극적인데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오래된 거여가지고 제가 하는 걸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지 않나요 여기서? 아 가장. 아 이제 언제적 사고를 지금 여기서 기입시키시는 거예요? 아, 왜냐면 제가 이제 동질감이 느껴지거든요. 아니 저는 첫 대 때 해보고 한 번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가? 컴퓨터 자체를 분해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PD님? 아.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심플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장수. 두 명씩 짝을 지어 토너먼트로 컴퓨터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학창시절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추억의 손바닥 게임. 자, 게임 결과 신영대 박박사, 성태대 밥테일이 짜릿한 승부를 펼치게 됐는데 자, 과연 분해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컴퓨터 저 퓨 뭐예요? 땡!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네요. 아, 왜 빡세졌어요? 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박사님 로봇이에요? 약간 0101 컴퓨터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컴퓨터처럼은 안 되네요. 아나운서 포스 어디 안 가죠? 로봇 박사 종원을 제치고 신영 가뿐히 승! 두 분 네.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컴퓨터 퓨퓨 땡. 야, 아 내가 이걸 이기다니. 어렵네. 정말 저한테 이 게임을 지는 사람 전 생전 처음 봤어요. 아, 정말요? 어떻게 된 거?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아쉬워하는 바피를 두고 성태승. 자, 표정. 자 그렇다면 최종 승자는 컴퓨터 오지 마세요.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 더듬어요? 세상 자리가 쉽지 않죠? 아쉬움 뒤로 하고 패배 인정. 이렇게 오늘 진공을 쳐줍니다. 역시 달리 아나운서가 아니시네요. 네, 이게 뭐 저희가 방금 게임을 하긴 했지만 네. 사실 이렇게 두 명이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사실 0101 이진법을 사용하는 아, 컴퓨터처럼 네, 약간 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 이야.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저도 재밌었어요, 박사님 보면서.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당신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진법 그리고 뭐 트랜지스터,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자. 고정. 1세대 컴퓨터의 이모저모와 숨은 속사정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1960년대 등장한 컴퓨터의 조상 기계식 계산기. 약 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했다는군요. 과거 주판 사용이 보편적이어서 이 모양새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투박하지만 사칙 연산까지 가능한 명실상부 1세대 컴퓨터인 이 녀석 본격적으로 분해해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저입니다. 네, 제가 이 전자식 계산기를 한번 분해를 해볼 텐데요. 일단 뭐부터 하면 될까? 밥태희 씨가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네, 아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네. 자, 근데 분해하기 전에 이런 기계식 계산기 외관을 한번 보고 간략하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여기 뭐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네. 네네, 숫자들이 적혀 있죠. 여기에 분명히 톱니바퀴가 있을 거예요. 막 이제 돌아가고 하니까. 아. 네, 그리고 네. 여기 놓고 한 순간 0이 돼버리죠. 맞아요.
이게 레버가 있으니까 이거 수동식이고. 아. 네. 이게 주판이랑 다를 게 뭡니까? 사실 주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의 감각에 의해 사다 보니까 네. 사실 숙련도에 따라서 틀릴 가능성이 네,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네, 네. 그럼 이 기계식 계산기 제가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신형의 됐습니다. 1세대 컴퓨터 분해 도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 됐어요. 분해의 첫 단계 수동 레버를 중심으로 나사부터 부지런히 돌리는데요. 자, 과연 그 속내는 어떤지 참 궁금해집니다. 노 감독님 잘 찍고 계시죠? 뾰로롱. 뾰로롱. 좀 더 정기적인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짠! 와. 우와! 근데 진짜 네. 진짜 톱니 같기네요. 그렇죠. 여기도 있고 네. 지금 안을 보시면 여기 안쪽도 보이세요? 톱니가 엄청 많아요. 우와. 우와. 아니 톱니 바퀴 많아도 너무 많은데 네. 이게 이렇게 많으면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예 보시다시피 좀 많이 복잡한데요. 네. 이런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바퀴가 네.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를 표현하거든요. 아. 그래서 각각의 바퀴가 10개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다가 요 같은 경우는 모델이 HL21 아닙니까? 네. 21자리까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21진법! 그래서 모델이... 아니요, 21자리. 네. 네. 아, 방금 21진법이라고 뭐지요? 뭐지? 창의적이시네요. 21진법을 네. 쓸 수는 있죠. 네. 우리 화성에서 네. 왔어. 네. 21진법 써봤어요. 네네네네. 아, 그렇구나. 아, 네. 그래서 이... 네. 그런 계산을 많이 하려면 많이 할수록 이 휠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아~ 물리적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21짜리까지 된다는 걸 박사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델명이 21이잖아요. 아 그냥 찍으신 거예요? 아 매뉴얼에 있습니다. 아 매뉴얼까지 네, 보셨구나. 네, 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와, 야 대단하시다. 열심히 보셨네요. 50년 된 매뉴얼 아니에요? 그러네. 1호 아니에요? 1호 읽을 수 있으세요? 번역기가 요즘 훌륭하니까요. 네. 네. 아 근데 박사님, 근데 우리가 왜 10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3진법, 5진법을 쓰면 더 간단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수학적으로는 뭐 2진법을 쓰든 5진법을 쓰든 10진법을 쓰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저희가 10진법에 익숙한 이유는 바로 이 손가락, 발가락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학살로 학설로 학계의 정설? 네, 학설로 굳혀져서 학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진법이란 0부터 9까지 우리는 10진법을 주로 쓰는데요. 그렇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는 12진법과 60진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컴퓨터는 0과 1, 단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하는 2진법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역시 하나 더! 기원전 약 3000년, 고대 마야 문명의 사람들은 무려 20진법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하, 아이고야! 자, 이제 앞에 부분을 드러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우와! 와, 우와. 우와, 어마어마하다! 우와, 톱니바퀴가 정말 많아요! 정교하네요. 너무 멋있는데? 우와! 야, 이게 진짜 컴퓨터! 네. 우와! 아니 여기 위에 있는 톱니바퀴와 밑에 있는 톱니바퀴 그 차이가 뭔가요? 아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돌리면 이렇게 숫자가 올라 변하거든요. 아 입력 장치이고요. 아 네 밑에 있는 톱니바퀴는 그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출력 장치에 해당하겠죠. 오 네. 출력 장치. 아, 그럼 네. 내가 입력한 숫자가 여기 위에 뜨는 거고 네. 이제 결과 값이 밑에 뜨는 거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네. 입력 장치도 자세히 보시면 이것들이 핀 휠이라고 하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네. 이런 휠들이 사선형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왜 그러냐면 네. 숫자가 다 열 칸이 돌아가면 옆에 있는 애가 한 칸씩 또 증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씩 밀려서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럼 정교하다. 옆에 있는 애를 톡 쳐주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 올려주고? 그렇죠. 네. 아. 뭔가 오르골 같아요. 오르골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네. 이쪽이 걸렸는데? 이쪽이. 그럼 이걸 뺐으면 아까 그거 가려서 못했던 거. 오, 됐다. 와, 했다! 이야. 이야!
야, 이걸 기어코 해내시네요. 해냈습니다. 와, 하나. 이건 야, 아예 진짜. 안 빠지는군요. 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어이구, 어이구. 다 부시면 안 돼요. 아, 요거 안 해도 다 톱니야. 와, 네.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와, 너무 멋있는데? 뭔가 무기 같기도 하고. 도대체 톱니가 몇 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빠졌어요. 네. 이 결국 출력 장치도 입력 장치도 다 톱니. 이 네. 보여주는 장치도 톱니.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앞쪽에 네. 했던 것도 맞아요. 분해가 됐습니다. 앞쪽에 있던 것도 분해를 하면 톱니.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출력 장치.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 속에 들어가던. 어, 이 속에 있던 톱니까지 빼면 총 세 개. 이 톱니 앞에 쫙 나열해 볼까요? 와! 일렬로. 아주 잔해들이 근데 엄청 얼마나 많네요. 많은 톱니가 있는지. 와. 그리고 여기도 아직 남아 있어요. 네. 톱니가. 이 뒤에 이것도 톱니고. 와, 정말 톱니가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많은 거를 사람이 다 계산을 해서 일단은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사람이 사칙 연산을 할 때 그 과정을 그 수학적인 과정을 기계 장치로 치환한 거죠. 와, 네. 멋있다. 굉장한 겁니다. 톱니를 일일이 막 조립하고 와, 정말 대단하네. 그래, 아니 이걸 네. 분해한 우리도 대단해요. 아 그렇죠. 발판 진짜 못하실 줄 알았어요. 와. 예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TV에서 아 그 놀이공 놀이공원 같았던 거. 아 이렇게 네. 돌리는 거 네. 채널 돌릴 그, 때. 어 맞아요. 네. 저 너무 예뻐. 장치를 가져와봤습니다. 오 이것도 톱니였죠. 네 어떻게 보면 형태가 비슷한데요. 이거 봐요 돌아가요. 네. 이렇게. 놀이동산을 연상케 했던 텔레비전 속 톱니바퀴 다들 기억하시죠? 같은 듯 다르게 다른 듯 또 비슷하게 이 두 톱니바퀴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뭐 이 톱니도 있고 이 톱니도 있지만 이것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튀어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뭔가 돌아가는 것도 어 그러네요? 응. 어,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네, 근데 그 원리는 완전히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뜨든 저 기계식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하는 것을 기계 이빨에 하나하나 대응을 해서 그 계산 과정을 이제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 그때그때마다 저항이 바뀌면서 원하는 주파수를 이렇게 계산해 내는 거죠. 네. 와,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오늘도 좀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 기계식 계산기의 속사정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뿌듯하네요. 아, 진짜. 뿌듯해. 잘했어, 잘했어. 소질 좀 있는데요? 각양각색 수많은 톱니바퀴의 연쇄작용으로 수를 계산해냈던 과거의 컴퓨터. 이 녀석은 주로 큰 자릿수를 계산할 일이 많은 은행이나 기업 등에서 사용을 했다는데요. 자, 그에 비해 현대식 컴퓨터는 그 구조와 사뭇 다릅니다. 물리적 계산이 아닌 전기를 이용한 전자식 계산기로 진화한 거죠. 단순 계산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더욱 똑똑한 녀석이 된 셈입니다. 그 구조도 더욱 복잡하고 세밀해졌는데요. 사람의 명령을 입력하는 입력장치. 그 명령을 토대로 다양한 연산을 하는 중앙처리장치, 그리고 계산할 내용을 기억하는 메모리, 연산된 내용의 장기 저장이 가능한 하드디스크는 물론 최종 결과 값을 보여주는 출력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식 컴퓨터에서 어떻게 전자식으로 발전했을까요? 계산기를 한번 네. 또 분해를 해봤네요. 이야, 아니 신영 씨 분해 실력이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 늘어나고 예후! 있어요. 아, 입지가 점점 네. 밀리네요. 어떻게 좀 해봐요. 대책을 마련해 보란 말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갈수록 친해지고 있잖아. 이제 꿈꿔서 한번 하면 돼요. 그냥 나 어디 뛰어내릴게.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난생 처음 보는 기계식 계산기를 속사정을 또 한번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네. 사실 이제 컴퓨터를 들여다봤으니까 그 시초에선 인물이 누군지도 궁금해져요. 맞다. 네, 맞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바로 도체와 부도체입니다. 도체와 부도체요? 네. 아니 반도체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체와 부도체는 도대체 뭔가요? 네. 라임인가요? 도대체 뭐. 아, 네. 그렇게 또 살려주시네요. 아주 기발했어.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체는 전기 저항이 굉장히 적어서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를 말하고요. 부도체는 저항이 너무너무 커서 전기를 잘 흘려주지 못하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합니다. 박사님, 실험? 한바탕? 콜. 박박사의 실험 교실 오늘도 개장! 전선 사이에 물건을 넣었을 때 전기가 반짝이면 도체, 그 반대의 경우는 부도체인 원리. 자, 지금부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네. 주위에서 도체와 부도체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 여기 빰, 안에서 찾는 건가요? 네. 도체랑 부도체 하나씩? 네, 찾아오세요. 빠라라, 빠라라. 어? 빠란. 어디 간 거야? 이거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이거 될 것 같은데. 빠람. 아니, 저것은. 네, 그럼 제가 네. 밥 조교와 함께 한번 실험해 볼게요. 오. 밥 조교 거부터 일단 가져와 보실래? 네네. 아니 고무장갑은 뭐예요? 고무장갑. 고무장갑이요? 부도체.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저기 사죠. 그럼 고무장갑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네.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고무장갑은 통할까요? 안 통하죠. 네. 불이 안 들어오죠? 부도체. 네. 부도체죠.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밥 테일은 부도체인가요, 도체인가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요? 이쪽 귀와 이쪽 귀. 네. 귀? 여기 귀랑 여기 귀? 네. 찝으면 안 돼요. 내 귀 찝으면 안 돼. 네. 안 들어오죠? 안 들어요. 네. 부도체. 네. 뭔가 기분이 좀 이상했는데요? 네. 느끼지 마요. 사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긴 하는데 이 정도의 전압으로는 아마 전류가 너무 미미해서 불이 안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럼 해머 한번 해볼까요? 해머. 네네, 해머. 네. 오, 들어왔다. 오, 뭐 사이키 조명 같아요. 불이 잘 통하네요. 도체, 오, 잘 가지고 왔네요. 이제 제 차례. 자, 그러면 신영식 거 한번 해볼까요? 부도체입니다. 네. 자, 부도체로 갖고 온 분필. 분필 과연 통할까요? 통하면 진짜 신기하겠다. 네. 안 통합니다. 안 역시나. 네. 다음에 저 렌치를 한번 볼까요? 네. 짜잔. 렌치. 꽂기 좋게 갖고 왔죠? 네. 오, 네. 바로 들어오네요. 바로 불이 딱 들어오죠? 오. 아마 굉장히 선명한 게 전기가 정말 잘 가지고 왔는지. 네. 와, 진짜 잘 통하는 거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강성태 MC. 네. 될까요? 도체. 도체로 갖고 온 용수철. 네. 네. 오! 네, 아, 바로 통하네요. 네, 저희가 비장의 무기. 네. 야심작 애플. 오, 안 켜진다. 도체. 도체.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밥텔 씨가 맨날 그 타령하는 그 오렌지. 아, 있잖아. 오렌지 55,000 개. 그거 가지고 과일 전지 만드신다면서요? 맞아. 네. 근데 같은 과일인데 왜 안 켜지? 네, 뭐 과일이라고 해도 약간 다 성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전하를 굉장히 잘 이동을 하고요. 네. 사과는 그에 비해서 그게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전기가 잘 안 통할 겁니다. 아, 제가 부딪힌 거예요. 아, 그렇군요. 깜짝 놀랐네요. 부장을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네요. 네. 네. 도체와 부대체는 전기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잘 저항하느냐에 따라서 도체 그리고 부도체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는 참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컴퓨터랑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반도체를요? 네, 여기. 우와, 이게 반도체예요? 아, 이게 많이 보던. 네. 아, 이거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납땜하는. 맞아요. 네네네. 아, 이렇게 생겼네요. 진해 같은데요? 네. 진짜 진해 같아요. 돈벌레. 근데 왜 반도체는 주로 이렇게 벌레 모양일까요? 반도체랑 이제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외부에 이런 회로 같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기판이랑 잘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언제 반도체고 언제 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 부도체가 되는 거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전류를 통해서 제어할 수도 있고 전압 뭐 혹은 빛에 따라서 그 특성을 좌우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거 약간 머리 하나씩 끼워드리고 싶은데 핀처럼. 오 됐다. 컴퓨터 박사님이시니까 저희 컴퓨터 머리를 또 해드릴게요. 제가 어울리나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이러고 한 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제주 씨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수도 있어요. 뉴 스타일. 인공지능을 갖고 싶었는데 인공지능을 갖게 됐네요. 네. 아 드디어 갖게 되셨군요. 네네네. 네, 네. 시대를 앞서가는 패션스타의 기본 아이템 바로 반도체. 오비션 팩토리가 제안하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형 스타일. 자 여러분도 도전. 자 근데 컴퓨터를 반도체의 집합체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중간한 애가 들어있어가지고 막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계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거죠. 컴퓨터 안에 무수히 많은 반도체 칩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 스위치를 온오프 시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연산을 하기도 하고 뭐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컴퓨터라는 게 우리가 봤던 그 기계식 계산기 그 하드웨어다가 전자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킨 그런 어떤 전자기기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복잡한 계산기까지 뚝딱 해내는 지금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머리를 싸매고 그 연구를 한 분 누군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 좀 네.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존 폰 노이만입니다. 존 폰 노이만? 폰 노이만. 존 폰 노이만? 존 폰 노이만이면 핸드폰을 휴대폰을 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폰. 네. 아, 왜 존은 개발 안 했나요? 그러게요. 네. 존은 뭔가요? 뭐야? 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박사님께 물어보세요. 네. 이 존 폰 노이만이 사실 휴대폰 개발에도 관여를 하셨죠. 아 정말요? 맞추셨어. 그래서 폰이에요? 네. 제발요. 네. 아니에요? 네, 크게 연관은 없고요. 크게 네. 연관은 없습니다. 사실 이 존 폰 노이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런 계산기, 컴퓨터의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도 가능하게 됐던 거고요. 사실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별명이 있었어요. 네. 별명이요? 악마의 두뇌와 인간의 언어를 둘 다 마스터한 외계인. 이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의 어떤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죠. 네, 정말 흥미진진한 사람일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칠판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뿅!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분은 바로 이게 뭔 글자란가? 짤땡기를 여기 하나 더 끄셔야죠. 여기 네. 이제 한글을 창제하시네요. 뭔? 대단합니다. 노이만. 이런 걸로 논리한 재미를 주시네요. 네, 폰 노이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애니악은 대략 한 18,000개 정도의 진공관을 활용한 기계인데요. 18,000개? 네. 얼마만한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 거대한 방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컸습니다. 방? 아니, 노이만인데 한 2만 개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노이만이니까. 노이만이어서. 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제발 좀. 우리 네. 프로의 채통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딴 것도 아니고 혹신 백돌인데.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실 애니악을 사용해서 뭐 다양한 계산을 했지만 네. 이 폰 노이만은 이 계산기에 한계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산 및 프로그램을 내장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였고요. 네. 1949년에 에드박이라는 에드박. 네. 저는 신형박인데. 저는 종원박이요. 예. 제발 좀요. 뭐 어쨌든 에드박 절대 잊어버릴 일은 없겠군요. 이 에드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였고요. 네. 이게 바로 그 애니악을 개발한 지 불과 3년 만에 개선을 해서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빨리. 요즘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노이만형 컴퓨터라고 합니다. 아, 네. 이 노이만 이름을 따서 만든 건가요? 그렇죠. 네, 폰 노이만이 확립시킨 게 컴퓨터의 형태인데요. 네. 뭐 CPU, 메모리,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구조들을 최초로 확립을 하였습니다. 네. 와, 대단하네요. 존 폰 노이만이 설계한 노이만형 컴퓨터는 메모리, 제어장치, 산술 논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주축으로 하는데요. 하드웨어로 국한됐던 과거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접목한 파격적 개발이었죠. 그야말로 현대식 컴퓨터에 뼈대를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 저는 이 폰 노이만 이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진짜 천재 중에 천재로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 구조 자체를 짰다는 거는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사실 이런 분이 정말 신이신 거죠. 네. 공부의 신, 저 같은 놈은 아니에요. 진짜 신 중에 신이라고 네. 불릴 만한. 네. 저는 이분 없었으면은 크리에이터로서 그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18,000 개 방. 그러네요. 네. 18,000 개 방 그 진공관 네. 거기서 네. 어떻게 방송하겠어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폰 존 폰 노이만. 네. 네. 네, 요즘에는 사실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인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이 폰 노이만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식 컴퓨터의 설계자이자 분야를 막론한 연구로 현대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 오늘의 인물 존 폰 노이만. 우리 삶에 컴퓨터라는 선물을 준 그에게 잠시나마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아까 이 존 폰 노이만 이분이 악마의 두뇌를 가진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업적은 없나요? 물론 굉장히 똑똑하셔서 네.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개념도 최초로 만들어내셨죠. 제로섬 게임? 이거 아닌가요? 제로? 제로까지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럼 이 제로섬 게임은 뭔가요? 제로섬 게임이요? 네. 제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소품을 준비해왔거든요. 네. 사과? 은사과예요? 네. 사과 각각 하나씩 가져가시죠. 네. 먹어도 되나요? 감독님. 아니, 먹지 마세요. 또. 네. 네. 이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저희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네. 다 하나씩 들고 저희 있고. 저희하고 로감독님까지 네. 다섯 개가 있어요. 각각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밥태희 씨가 네. 배가 고파서 두 개를 먹고 싶다. 네. 그렇죠. 먹고 싶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사과는 다섯 개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의 거를 뺏는 욕심쟁이가 되겠죠. 네, 맞죠. 그렇죠. 여기 있죠. 내 거 어디였어? 네. 이렇게 되면 네. 그 밥태희 씨는 이제 사과를 두 개를 먹게 되는 겁니다. 네.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네. 성태 씨는 쫄쫄 굶게 될 겁니다. 네. 정말 화가 납니다. 네. 네. 더 이상 먹을 게 없죠. 네. 이것처럼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하나를 더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제로섬 게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약간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 사실 제가 그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정말요? 네. 왜냐면은 요즘 이제 뭐 입시, 네. 학생들이 겪는 입시 자체가 딱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학생들을 뭐 잘 가르쳐줘가지고 이 학생이 뭐 그 좋은 대학에 뭐 갔다. 네.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누군가 한 명이 또 떨어져야 되니까. 네. 아, 그래서 그때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수능을 매번 보지만 빵으로 제출을 한다. 왜냐면 내가 올라가면 어떤 학생은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도 제로섬 게임이네요. 제로섬 게임이죠. 그거 모르고 했는데.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는 이 행복의 총합은 항상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제로섬 게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노이만이 만든 그런 법칙인 건가요? 네. 처음으로 주장을 했죠. 그러면 이게 사회학, 뭐 경제학 이런 데까지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신 분이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호기심 팩토리 녹화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과학 공부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 공부를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네. 그런가 봐요. 네. 네, 아무튼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가는 그런 느낌. 아, 맞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이좋게 짠 할까요? 네. 호기심 팩토리! 하고 한 입씩! 네. 한 입씩? 오늘 호기심 팩토리에서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자기기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컴퓨터의 속사정부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원리 그리고 인생 교훈까지 배워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폰 노이만 선생님으로 타임라인 완성해 봐야겠죠? 짠! 네, 존 폰 노이만 선생님은 1949년입니다.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붙어야겠네요. 1949년. 짜잔! 네, 이렇게 타임라인을 완성시켜 봤는데 일단 밥태일 씨 오늘 한 시간 같이 해본 소감 좀 들려주세요. 아, 항상 그 전자제품만 보다가 오늘 이제 기계식 계산기 거의 할아버지급이죠. 그런 분을 매셔놓고 봐가지고 아우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막 기계가 그 톱니바퀴가 계속 막 까락까락 움직이고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박정원 박사님 오늘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폰 노이만과 아인슈타인의 관계가 있는데요. 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네. 선의 라이벌? 라이벌이었어요. 오. 네, 사실 이 아인슈타인과 폰 노이만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와. 네, 폰 노이만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실제 하는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둘이 후에는 이제 같은 기관에서 공동의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독을 씹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반해서 이 폰 노이만은 약간 에브리데이 파티, 그래서 파티를 굉장히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성격 차에도 불구하고 네. 둘은 활발한 연구 교류를 통해서 선의의 라이벌 관계를 구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네. 와, 뭐 이 두 천재가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네. 네, 이렇게 오늘도 호기심 팩토리에서 준비한 소식 다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본격 전자공학 독사정 토크쇼 호기심 팩토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주 난 당신을 녹는다 녹아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복고 열풍 흑백 영화에서 그때 그 시절 향수도 느끼고 엉덩이까지 들썩들썩 그뿐이 아니다. 네 가지 제품을 구매를 해야 돼요. 무궁무진한 아이템의 즐거운 비명 폭발. 정답 1번. 펼쳐지는 경쟁은 덤. 과학은 물론 감성까지 충전한 다음 주 더욱 기대해 주세요. 요거 해.